드디어 제가 기다리던 연속된 상승 데이터가 경기도에서 나왔습니다. 수정구의 상승은 5주째 계속되고요. 분당구에까지 상승이 번졌어요. 다른 지역들은 어떨지 전국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KB 주간 시계열 확인해 볼게요. 지금 더 중요한 전세 증감률 위주로요. 2023년 5월 1일 기준 주간 시계열입니다. 매매가가 이번 주 상승률 3곳이요. 성남 수정구, 화성, 송파구 이렇게 수도권에 있어요. 그리고 전세가에서 상승으로 돌아간 곳이 여러 곳 보이는데요. 경북 안동, 성남 수정, 충북 제천, 서울 송파, 청주 서원구, 성남 분당구, 강원도의 강릉시입니다. 이렇게 전세에서 빨간 지역들이 여러 보이는 것이 오랜만입니다. 여기서 맨 왼쪽 전국 전세 증감률을 보시면 마이너스 0.19, 마이너스 0.18, 마이너스 0.13 하락폭이 점점 줄고 있어요. 파란색이 점차 연해지고 있는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서울도 마이너스 0.17에서 마이너스 0.12로 줄었어요. 서울에서 강북은요, 마이너스 0.22, 마이너스 0.17로 줄었고, 그리고 강남은 0.13, 0.08로 하락폭이 더 줄었습니다. 서대문구에서는 하락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강남 3구 중에서 송파구가 이 노란색도 아닌 주황색으로 급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서울은 하락폭이 지속해서 줄고 있고, 송파에서 꽤 높은 상승으로 바로 전환된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에 6개 광역시라고 있는데요. 뭐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이죠. 여기서의 하락폭도 점차 줄고 있습니다. 부산인데요. 3주 연속 전세 하락률이 마이너스 0.11로 똑같습니다. 올해 1분기 때 입주가 적었고, 2, 3, 4분기 때 물량이 많은 편이에요. 부산은요. 그리고 대구인데요. 하락폭이 약간 줄긴 했는데, 올해 입주 물량이 너무 많은 관계로 하락폭이 크게 줄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주의하시는 편이 좋고요. 상승장 때 서울 경기가 먼저 상승하고 이후에 인천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혼자 늦게 올라갔던 것만큼 안가품하듯이 크게 올랐어요. 그래서인지 고금리로 인한 하락이 왔을 때 인천의 하락 속도가 또 독보적으로 빨랐습니다. 빠르게 오르고 빠르게 내렸어요. 그런데 그 인천에서 마이너스 0.25, 0.12 이렇게 하락폭이 줄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인천이라면 우선 송도, 청라, 검단 등 신축이 많고 하락이 컸던 물건을 사시는 것이 더 좋을 거라 봅니다. 인천에 입주가 이렇게 많으니까 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천은 경기, 서울과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서울 경기가 상승하면 인천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광주 광역시는 하락폭이 줄어드는가 싶더니 다시 또 늘어났네요. 그렇지만 예정 물량이 많지 않아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대전 광역시도 힘을 좀 내는가 싶더니 하락폭이 뭐확 줄어들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예정 물량이 보통 정도인데요. 세종과 함께 올해 인허가량을 계속 지켜보셔야 할 곳이에요. 대구만큼 입주가 많아서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울산은 하락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 3분기 물량이 꽤 많아요. 4분기부터는 확정 물량이 많지 않아서 큰 조정 없이 지나갈 거라고 예상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 물량이 또 많아진다면 조정장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입주 물량보다 앞선 인허가량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자, 대전과 울산을 말씀드리면서 인허가량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제 유튜브를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공급 물량, 그 중에서도 가장 선행하는 인허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의 함정과 2023년 유망 지역과 위험 지역 강의를 준비해서 하고 있고요. 신빙성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앞으로의 지역별로 입주 물량이 어떻게 변화되고, 이로 인해서 위험해지는 지역은 사전에 피하거나 탈출할 수 있고, 그리고 유망한 지역은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나 댓글을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5개 광역시 수도권, 세종 모두 하락폭이 줄고 있습니다. 대구가 매가 하락이 컸던 이유는 입주 물량이 많아서였고, 세종의 매가 하락이 컸던 이유는 전세가에 비해서 매매가가 너무 높아서였던 이유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곳이 나쁘냐고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가율이 낮은 채로 유지되는 지역은요, 그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는 지역이고, 상승할 때더 크게 상승할 수 있어요. 매매가가요. 다만, 전세가율이 매매가에 비해서 너무 낮아질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매매랑 전세랑 차이가 심해질 때는요. 다음 경기도 지표는 수도권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경기 전체의 전세지수 하락폭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수정구에서 나타난 전세 상승은 5주나 지속됐어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분당구까지 퍼지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매우 좋은 현상이에요. 그리고 일산 신도시를 포함한 고양시는 아직도 잠에서 덜깬 모습이네요. 경기도에서 고금리로 인해서 크게 하락한 곳 1, 2위가 이 화성의 동탄 그리고 광명이었는데요. 두 곳의 전세가 하락폭이 마이너스 0.02, 마이너스 0.07로 크게 줄었습니다. 얼마 전 경기도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요. 전국 지자체에서 재정 자립도가 화성시가 1등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강남구, 경기 성남시, 서초구를 앞질렀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화성에서 동탄 같은 지역은 현 시점에서 꼭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고 봅니다. 강원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하락이 크지 않았던 지역인데요. 그 와중에 하락폭이 많이 줄었고요. 강릉에서 전세가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은 앞으로 입주 물량에 이어서 인허가 물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곳이에요. 서울, 경기, 인천의 최신 인허가는 아래 더보기에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강원도는 수도권만큼 입주가 적어지는 곳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북은 하락폭이 많이 줄었네요. 0.00입니다. 그리고 제천의 전세 상승이 꽤 큽니다. 충북 전체로 봤을 때 2023년 1분기 물량이 적어요. 그 영향으로 하락세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달려가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적지 않죠. 충북에서 청주 인구가 약 80만, 그리고 충주 인구가 약 20만, 제천 인구는요, 약 18만이에요. 개인적으로 인구가 적은 곳은 투자 대상으로 보지 않는데요. 아파트 대단지 몇 개만 입주해도 시장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천이나 충주보다는 대부분 청주에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십니다. 헌데 청주에 숨어 있는 물량이 꽤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자, 충남은요, 하락폭이 줄어드는가 싶더니 다시 약간 늘어난 모습입니다. 충남의 올해 2분기 물량은 적지만요, 올해 3, 4분기와 2024년 1분기에 물량이 많아요. 천안 아산에 호재가 있다고 달려드는 건요, 안전한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북은 상승하는가 싶더니 하락폭이 이 군산을 위주로 커졌습니다. 자, 전북 지역은 전주, 익산, 군산 이 순으로 관심 갖는 편인데요. 이 지역도 올해 인허가를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이고요.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재 이 KB 데이터 같은 후행 데이터보다는요, 미래 데이터인 공급 물량에 관심을 가지셔야 투자를 성공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KB 데이터는 현재 상황을 판단만 하는 보조 도구입니다. 전남은 서서히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하락폭이 약간 늘어난 것을 볼수 있어요. 여수와 광양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자, 순천과 광양에 입주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전남은 여수, 순천, 광양 이렇게 한 묶음, 그리고 목포와 무안 이렇게 두 개의 큰 생활권으로 나눠서 보고 있어요. 사설 홈페이지에서 이 전체 물량을 보면 좀 적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인허가 착공 물량을 보면 그렇지 않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 경북입니다. 하락폭이 전 지역에서 줄었고요. 안동에서 크게 전세가 상승이 나타났어요. 이곳은 주로 포항이나 구미 쪽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요. 두 군데 다 많은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남이에요. 인구가 100만이 넘는 이 창원시는요, 하락폭이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좀 줄어든 모습이고요. 그리고 경남 전체적으로 보면 하락폭이 줄고 있어요. 양산 같은 경우에는 10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하락폭이 더 커진 것 같고요. 그리고 경남은 부산과 연관되어 있는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부산과 함께 데이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발표된 KB 주간 시계열의 전세 증감률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실거래가 지수는 대부분 상승으로 돌아섰는데 전세 지수는 아직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리 상승에 관한 이슈가 더 이상 없다면요. 다시 상승으로 돌아올 시간이 머지않다고 느껴집니다. 그렇게 금리가 안정이 되면 앞으로는 다시 예전처럼 공급이 맞냐 적냐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 오르고 내리고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를 꼭 챙기셔서 14년 만에 온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유망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하시면 큰 수익이 날 것입니다. 위험 지역은 당연히 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조만간 무료 경매 강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를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선착순 마감입니다. 오픈 채팅방도 운영 중이니까 편하게 오셔서 대화 나누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쌤이었습니다.